그 앞부분에서 지정토론까지 그 마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마무리 마지막에 그 신성식 그 논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이제 그 예민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걸 이제 놓고 갈 수도 없고 어떤 식이든 이렇게 이제 그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를테면은 상당히 어렵지만 의료법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시행령이든지 시행규칙까지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그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의료 현실로 보나 그 애국의 예로 보나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적어도 이제 정부에서 이게 좀 명확하게 이제 구획을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구획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상당 부분 지금 그 맡기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그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꼭 바람직한가 결국은 그 이제 어떤 의료의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의료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보건의료를 얘기하니까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의료를 하는 분들이 적어도 이제 일정 부분 그 우리가 이제 그 기능과 역할을 함에 있어서 맞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사법부에다 상당 부분 맡긴다는 거죠. 이렇게 사법의 정의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그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구체적이고 특수하고 이제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을 지금 이제 맡기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그 인사 말씀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이런 지금 경향이 그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그 우리 명 교수님 그 발제 그 결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발제의 문의나 또는 이제 그 다섯 분께서 지정 토론을 하셨는데 지정 토론을 하신 분에 대한 그 의견이나 본인의 의견이나 혹은 발표 또는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그 말씀이 계시면은 그 차례대로 뭐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그 충분하게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게 오늘 어떤 결론을 뭐 도출하고 그럴 건 애초부터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합일된 어떤 그 결론을 내가는데 그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참고로 그 신성식 논설위원께서는 그 사무실에 그 지난 일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해서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혹시 신성식 위원 께 그 드리실 질의나 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뭐 저 신 의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견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스럽게 그 토론에 그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지정 토론 과정에서 그 무슨 그 이를테면 그 질문 던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양 협회를 대표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아마 그 좀 설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정 토론이 끝나고 이제 그 자유 종합 토론이 되는데요. 제가 지정 토론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한의사 협회는 어떻게 이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그 한의사 협회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대문에 걸려 있는 말이 한의학은 현대 의학이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나름대로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한의학을 포기하고 현대학이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시나 하고 좀 이해는 가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홍보의 한 방법이겠죠.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면서 구석구석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전공이 3년차 여자 한의사 선생님께서 그 글을 쭉 이제 관리자 이름으로 올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공의 선생님이셨어요. 한의사 레지던트 3년차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거기에 아주 그 제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전공의 3년차들은 보통 주말 당직을 쓴답니다. 주말 당직을 한 24시간 이상 쓰게 되는데 그때 열성 경련 하나가 왔습니다. 네 살짜리 열성 경련 환화가 왔는데 자기는 그 환화의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 테이킹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감당하기는 힘든 것 같아서 일단 그 우리 그 현대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으로 이제 레퍼를 했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경험이 있고 좀 더 고년차였으면은 그 환자를 붙잡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환아의 그 보호자 되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왜 왔냐고 그러니까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갔었고 몇 번 경련을 했었다. 이 손을 뜨면은 손을 이제 따면은 이 그 낫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방 의료기관으로 와야 되겠다 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레지던트라든가 젊은 한의학도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가지고 구분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잘하는 조치죠. 그렇게 현대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특히 그 한의사협회에 관계되시는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과연 한의학에서 가장 장점이고 현대의료행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어떤 가장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번 처음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의학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렇게 큰 대접을 받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전통 동양의학의 한 부분 혹은 대체요법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정책적으로 많이 그 의사와 동등한 지위에 법적으로 있는 것으로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한의학에서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 대체 요법도 좋고 무슨 대체학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후학들 후배 한의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악기를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처럼 현대 의료기기 엑스레이 기기 하나 이거 사실 저는 왜 한의사분들께서 엑스레이 기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의사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면은 발을 삐어서 오는 경우에 침을 맞춰드리고 찜을 넣어드리고 무슨 이렇게 물리치료 나름대로 한방 물리치료 해주고 싶어도 아주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바로 골절이 아닌가. 만에 하나라도 골절이면 어떡하나. 항상 찜찜한 거죠. 이거 치료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하나 현대의료기계 엑스레이를 걸어놓고 찍어보고 금이 있으면 골절이니까 이건 골절이니까 저기 다른 데 가서 치료를 하든가 수술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바로 의심이 간다 그러면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의료기기로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그 우리 옆에 있는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학에 특화된 현대의학보다 강점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 답변은 답변을 듣기 전에 저는 이제 오늘 자리는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는 자리이지 한의학의 뭐 존부나 뭐 이 양의학의 우월성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좀 다음 기회에 해주시고 또 지난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저희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좀 예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저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을 제 말씀으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하고 이게 자장이 해야 될 일인데 아까 제가 그 저 혼자 칭찬했더니 바로 지금 한 아닙니다. 그 한 50분까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플로우에 계시는 분들 그 말씀을 좀 저 들었으면 싶어가지고 우선 그 저 우리 김 이사님 조금 정리하셨다가 저기 마지막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선은 플로우에 계시는 분들 그 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소속이나 또 좀 뭐 본인 그 소개를 좀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의사협회 전라남도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필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또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강윤구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태호 양무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참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아까 저기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과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대 의료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과대학에서 뭐 150시간 정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또 한의사 자격증 시험에서 통과 이제 문제가 이제 충분히 우리 검증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그 흉부 엑스레이를 한 장을 지금 제가 흉부외과 전문일 단지 30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아직도 저는 흉부외과에 있으면서 흉부 엑스레이를 지금도 자신 있게 판독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 140시간을 한다 하시더라도 과연 엑스레이를 갖다 국민이 편의를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그 140시간 정도 수업 받고 그 다음에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시험 봤다 해서 현대 의료기를 갖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배우고 있고 그리고 국시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그 엑스레이 판독을 자신 있게 나도 못하는데 고작 150시간을 배우고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볼 거냐? 엑스레이를 찍어서 과연 얘는 뭘 볼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의 추나라는 게 있습니다. 척추의 정렬 상태를 보고 틀어진 정도를 각도를 재고 어느 정도 틀어진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방향에 따라서 시술하는 술기가 달라집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 정렬 상태를 보거든요. 풀스파인을 찍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게 위해서 저희가 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부분은 좀 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학문적 원리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서양의 원리냐 아니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과연 이 일반의 선생님들께서 의사 선생님들, 일반의 선생님들께서 졸업 이후에 제한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 방사선 CT나 MRI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미국에서 초음파 인정이 제도, 서티피케이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에 반드시 자기네들 학문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정한 교육을 뭐 특정 뭐 굉장히 중립적인 기관에서 판단해서 실습과 또는 뭐 테스트, 뭐 시험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나오는 기기에 대해서 과연 이 의사 선생님들 6년을 졸업하신 일반의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수 교육을 통하든지 새로 추가적으로 좀 배워서 쓰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한이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똑같이 새로 나온 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우고 활용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싶고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저희는 아예 시작을 못하도록 돼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교육을 조금 더 추가한다든지 또는 인정할 수 있는 시험 제도를 가진다든지 해서 서티피케이션 제도를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운영했을 때 과연 한의사들이 다 그거를 다 쓰겠다라고 나올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신이 꼭 진료에 필요한 부분 또 요구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배우고 활용하고 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자꾸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고 서울시 의사회 회장 김숙희라고 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김태호 이사님께서 그 한의학의 과학화를 요구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검증이 가능한 의학으로 만들면 그건 이미 한의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학의 범주에 들어온 근거 중심의 의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노력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의학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의학의 과학화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지금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현대의학이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그동안에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있어서 우리가 성분이라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약 성분을 확실하게 밝혀낸다든지 또 하나는 저도 침이라는 데 대해서 침술이라는 데에서 상당히 뭐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물론 저는 침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저희 뭐 옛날에 어르신들 침 맞고 아픈 게 좀 나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연 침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서 이렇게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침을 놓거나 어떤 약침을 할 적에 소독 개념이 확실히 되느냐. 그런 게 바로 현대의학으로 아니면은 과학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배우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왜 제한을 두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현대 의료기기는 의학입니다. 의학은 우리나라 지금 현대 실정에서는 보험이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 그 의료비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국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한테 의료비에 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기를 많이 판매하고 한의사들한테도 판매하면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의료기와 의료기를 사용하는 데는 의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고 그거는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 최선의 진료만 하다가 건보 재정이 망가지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의료비 문제, 치료비 문제, 검사비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된 거는 저는 사실은 이런 요새 지금 대법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료 행위가 과연 법관에 이어서 법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구분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의료 행위의 구분을 확실히 국회를 통해서 해주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명승구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는 의료 행위라는 것보다는 우리 의료 면허 제도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면허 제도를 합하거나 아니면 면허 제도를 통합한다면은 의과 대학 자체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치과 뭐 안면에 의한 레이저 수술이라든지 보톡스가 그게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치과대학 치과와 의사들의 면허 진료 행위 자체가 모호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과연 필요한가? 그거 문제부터 해결을 해서 면허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이 60년대 초에
의료 일원화를 시킨 겁니다. 한의과대학을 구성해서 그에 의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의사들, 한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의 직무 유기입니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단체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변호사분들 계셔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지금 한의사협회에서 하와 의과 우리 의사협회에서 그동안의 한의학 분쟁에 의해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양 단체에서 다 합한다면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국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든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예, 뭐 의료법에 지금 뭐 토론인데 좀 주제는 다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한 30초만 짧게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약간 우리만 의학이고 우리만 근거 중심 의학이고 너네가 근거 중심 의학으로 발전시키면 그거는 의학이지 한의학이 아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 중국에서 중의학을 계속 발전시켜서 뭐 성분 분석 말씀하셨는데 성분까지 알아내고 아르테미신 뭐 뽑아내고 하는 것들 사실은 중의학을 과학화 현대화한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처나 이런 데서 기존의 전통적인 군신자사의 한의학적 처방의 개념을 새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건보지금 얘기는 좀 논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한의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몫은 한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의가 발전했다고 그것이 의학이 된다라는 사고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 지금 김태호 의사님한테 그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서 김태호 의사님 잠깐 좀 숨 좀 돌리시도록 그 각도를 좀 달리해가지고 예 중간에 예 저는 저 한의사 협회에서 법무일을 보고 있는 김효크라고 합니다. 저는 이영민 그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해서 아까 지정 토론회 하실 때 1951년부터 61년까지 한 10년 동안 한의사가 친뜸을 할 수 없었던 이제 시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왜냐면 제 기억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우리나라가 1952년도에 국민의료법이 생기면서 의료 유사업자가 생깁니다. 뭐 아시다시피 62년도 이제 개정하면서 그 폐지가 되지요. 또 52년도에 보면은 의료 유사업자의 침사 구사와 마찬가지로 적골사도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 기억에 1960년도에 만들어진 의료 유사업자령에 보면은 적골사가 시술할 때는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고 침사 구사가 시술할 때는 한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시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없었다는 논주로 말씀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한 10년 동안 그 의과에서는 정형외과가 없었나요? 적골사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가 없었나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어떤 그 근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51년도에 이제 구 의료법이 아니고 국민 의료법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침사구사가 있었는데 62년도 돼서 이제 한의사에 대한 이제 한의과대학도 64년 생기게 되고 한의사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가 정확히 그 번호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뭐 언제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검색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법원 판례에 한의사는 침사가 아니기 때문에 침에 대해 가지고는 시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 그러면 51년도에 이제 침구사에 관한 어떤 그런 법률이 있었고 그 부분 62년도에 대해서 한의사가 되기 때문에 약 10년간은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한의사가 실제적으로는 그 뭐 침을 놓았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위법하다고 62년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혹시 팩트 관계니까 그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영민 소장님께 과부하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병원협회 법제이사 김필수입니다. 이용민 소장님께서 레지던트 3년차 얘기를 하시면서 열성경련 환자를 의료기관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마치 한의협을 이제 오래 하셨던 경력이 계신 분이면 아마 그 환자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 레지던트 3년차 여자 한의사 선생님이 쓴한 그런 글입니다. 쓴 글입니다. 예.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사실 뭐 열성경련 페브럴 컨벌전 맞죠? 사실 이게 소아과 질환이고 건강보험 영역이죠. 근데 오늘 사실 주제가 있었던 보톡스 사건, 프락셀 사건, 뇌파검사 사건. 뇌파검사도 보니까 비급여로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건강보험 테두리 내 안에 있었으면 사실 분쟁이 되지 않을 것이 건강보험 급여 테두리 안에 없는 다른 이제 의료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거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런 이제 사실 주제였고 사실 우리 판례도 이렇게 조금 벗어난 판결을 하는 그 형사 판례지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당신의 영역을 넓혀라 이런 판례가 아닌데 토론자분 뭐 한 두 분께서는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판례에 의해서 나의 의료 영역이 넓혀졌다 아니면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넓히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 환경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비급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비급 뭐 치과 의사회에서는 이제 치아 미백 관리를 자기네가 하겠다 뭐 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점점 막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더 건설적으로 이 판례를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나에게 나의 직역에 이렇게 유리하게 자꾸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좀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비급여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심사평가에서는 비급여를 뭐 하시겠다고 비급여 다 심사평가로 넘어오면 아무 문제도 안 될 것이 왜 이렇게 비급여가 심사평가 통제 영역을 안 오니까 자꾸 이렇게 외곽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참 어렵죠. 어려운데 좌장님께서는 심사평가원에 굉장히 오래 계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그 비급여와 관련된 의료 영역에 이렇게 싸움에 있어서 만약에 급여 영역으로 돌아왔다면 그리고 아까 우리 질문해 주신 한 분도 흉부 엑스레이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아마 건강보험 청구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영역에서 치과의사가 뭐 얼굴 미백을 뭐 미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가 만약에 건강보험 청구 영역이었다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비급여 영역이다 보니까 서로 많은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론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 아, 이 영역이 비급여 영역이 있는지 급여 영역이 있는지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올렸습니다. 예정됐던 50분이 됐는데 한 분 정도 더 혹시 의협이신가요? 의협이시면 조금 아까 우리 김필수 원장님까지 같이 해서 이 당사자 논의 양 당사자여가지고 좀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죠. 아까 제가 초에 지정 토론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 분 정도 더 하시고 아니 왜냐니까 지금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이렇게 오늘 직접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편중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김태우 이사님 그 여기 아까 그 이제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장님 말씀 주셨던 거에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그 현대의학의 아류가 되는 거 아니냐, 흉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변칙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추나라는 시술을 가지고 저희가 한의학적인 술기를 가지고 조금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체요법에 불과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리고 뭐 시대 흐름에 이제 뒤떨어졌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은 소위 말하는 한의학을,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죠, 한의학을 같이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항암제 치료를 위해서 같이 한의학을 투약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고 곧 발표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침치료를 보험에 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까가 트렌드지, 한의학은 구세대 거니까 버리겠다라는 것이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김남수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김남수 부분은 그 대법 판례를 조금 그 전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교육시설을, 저희 평생교육원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신청했을 때 신청 서류에 미비가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지, 이 침뜸을 교육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거가 합법이다라고 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상황을 보니까 전 결론으로 1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여전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한의사협회 한의사지만 의학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한의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그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가 되면 그걸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면은 한의학은 의학이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를 좀 깔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서 바탕에서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서로 싸우는 얘기밖에, 감정적인 얘기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 이제 연구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암 투병 중인 환자가 소위 통증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몰핀으로도 진정이 안 돼서 그쪽에서는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통증이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대 하버드 의대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침 치료를 암 환자한테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냐? 당신 의사인데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Why not? Why not? 효과가 좋고 환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몰핀으로도 잡히지 않는 통증을 침으로 같이 억제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게 환자한테 좋은 거지 왜 그걸 싸우지?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예, 짧게. 뭐 하버드 지금 연구 결과를 뭐 이제 결과가 아니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발 그런 연구 결과가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근거가 있는 그런 논문으로 나오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요. 저희들이 무슨 한의학을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정을 완전히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런 대체요법으로서, 그 다음에 전통 어떤 그 대환요법으로서의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의사로서의 어떤 의학과 대등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참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한의학 자체의 어떤 대체요법적인 그 침술이라든가 어떤 그 일정 부분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없길 바라고, 제가 아까 우리 그 한의사협회 회장님의 어떤 그런 초음파 골밀도 시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게요. 어떻게, 네. 그때 오진이 쓰셨던 게 아니라 그때 마지막에 발언을 실제 측정된 수치로만 보면 그렇다고 하셨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X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를 했고, 그거는 사실은 누가 측정을 해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체요법에 불과하다는데 진짜 딱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중이 우세 병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걸 키우고 있습니다. 중이 우세 병종이란 뭐냐면 특정 질환 중에 중이약으로 치료했을 때 더 효과적인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30개 질환에서 100개 질환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죠. 그리고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부인과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RCT 연구들이 많이 됐고 실제로 그게 미국의 혹은 일본의 산부인과 지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고 현대화되고 있고 과학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냥 너네는 보완의학일 뿐이고 대체학일 뿐이고 라고 얘기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표준임상 진료지침을 위해서 30개 질환을 선정을 해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정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감정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좀 발전적인 방향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의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가지고 간단하게. 네. 그 이 양쪽 주장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요. 저는 이제 사실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3년에 한의학 육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2011년에 한의학 육성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 취지에 국회에 나온 공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개정했느냐? 2011년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는 다른 규정은 개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의학의 아까 말씀드린 범위, 한의학의 개념 정의에 대해만 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의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의학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학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는 네, 이상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10분을 넘겼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정도로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은 나중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콜로퀴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장시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그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부분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최고선이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켜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게 우리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아마 최고 그 지고지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 부분도 현재 지금 상당히 그 예민하게 이제 이렇게 그 논의의 대상으로 초점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바람직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그 최고선에 그 가까이 접근하는 이제 그런 길을 마련해 보자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 장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접근하는 길을 찾았다기보다는 이런 길도 있겠거니 하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대안 마련과 결론 부분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우리 모두 같이 하도록 다짐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